청춘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서 마법을 싹 틔우는 마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녀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살고 있는 박현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매해 10번 이상을 뜯는데 오지랖나요. 여기저기 다 알아야 되고. 아니,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시기에 오지랖 마녀라고 별명이 붙었을까요? 지나다니면서 모든 걸 상관하는. 아, 그래요? 네. 야, 오늘 영상이 많이 피곤하겠는데요. 네. 아니, 외모는 전혀 오지랖스럽지 않으신데요. 궁금한데요? 네. 자, 어떤 분이실지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의 어떤 찻집으로서 정담도 나누고 맛있는 따뜻한 보이차도 드시고 할 수 있는 찻집입니다. 아,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구나. 그전엔 13시간을 열었었거든요.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 9시까지니까 일단 제가 그런 좀 단순화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로 일부러 물리적인 시간을 줄였고 저 스스로도 오전을 좀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쉼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처음에는 그 공간이 카페였어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역의 사랑방 카페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강연도 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뭐 그런 곳으로 썼던 카페였는데 어? 아이고! 뭐 하시나? 장화! 변호사 도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전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지역에 이사 와서 살면서 마을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작년부터 이제 찻집으로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고 있죠. 닫혀 있는데? 응. 안녕. 안녕하세요. 차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찻집이 생기면서 차에 관심을 좀 가지셨는데 와서 차분하게 한 시간 이상 드실 시간도 없고 또 아직은 집에서 낯설고 해서 제가 우려드린 것을 가져가서 드시고 매일매일 가지러 오는 구독 서비스 같은 걸 하고 계십니다. 차 구독 서비스. 와, 신개념이야. 이쪽으로 드릴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가세요. 찻집을 운영하는 우리 오지랖 마녀님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오지랖을 이렇게 보인 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마을 사랑방 같은 카페를 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단숨에 네.
차로 이렇게 분야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귀촌을 해서 살게 된 지 한 12년쯤 되니까 이제 카페는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네. 제 특징인 오지랖을 너무 살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좋은 카페를 예쁘게 차려놓고 네. 너무 믿음직스러운 친구들이 다 봐주게 하고 네. 저는 또 다른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오지랖의 냄새가 슬슬 나기 그렇죠.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 카페를 10년 가까이 운영했는데 제가 사장인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렇게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고 뭐 네. 일도 해야지 저 일도 해야지 돌아다니니까 이제 몸과 마음은 지치고 나이는 먹고 네. 쉬어가야겠다. 네. 근데 쉬어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정확하게 이 찻집을 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카페를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문화 공간으로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우리 고산에 동네 사람들이 자주 와서 좀 담소도 나누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해서 마음먹고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성향에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계획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그냥 그걸 하는 그렇죠. 네, 계획된 마음에서 떠오르면 그냥 하는. 예. 네. 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게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었군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10년 전에 저희 고산에는 하나 있던 카페가 없어져서 카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도 먹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만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네 집에 가서 이제 만나고 회의하다 보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절실했는데 아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몇 명이 또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랖으로 해서 만들게 된 게 카페였어요. 잘 됐죠. 너무 잘 됐죠. 저도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 그래요. 석규님도 안 가보신 데가 없고요. 네. 저분 이제 오지랖 마귀. 오지랖 마녀. 동창회 한 번. 동창회 한 번 열어야 되나. 그래요. 지금 요즘은 트렌드가 카페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네네. 해서 막 맞아. 이것저것 막 물건도 팔고 막 문화도 맞아. 하는 게 유행인데 그랬어요. 지금 봤을 때는 정반대로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확연한 변화의 계기가 저는 처음에 이제 귀촌을 할 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좀 시골에서 놀리고 싶어서 귀촌을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귀촌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엄마들이 행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한 거죠. 그냥 그렇죠. 네, 필요에 따라서 공연을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전시를 한다든지 그게 다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럼 너가 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와서 한 거고요. 약간 그 도시의 복합 문화 공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긴 불특정 다수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오고 그리고 사실은 마을이 낯선 사람들,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귀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귀촌했는데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원주민하고 귀촌인들이 좀 서로 의견도 주고 받고 배워가고 공간. 네, 그런 마을 주민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을에 저런 공간 하나 있는 게 되게 귀중하잖아요. 굉장히 복합문화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이제 사라진대. 맞아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대 하면은 여기 항상 늘상 찾아왔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만이 아닌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오지랖으로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10년 동안. 저희가 1호 뭐였다고 하면 지금 카페만도 9개, 10개가 됐고 아, 그렇구나. 네. 10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여기에서 뭔가 막 했었던 아이들에 관한 공간, 청소년 또는 어른, 영화 보는 공간, 물건 주고받는 그런 공간들이 지금 다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다 안 하더라도, 이미 다 이제 마을에 구석구석 재미난 데가 생겨서 다행이다. 마음이 편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보통 카페를 이제 처음에 운영했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은 찻집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시간을 확 줄였어요. 네네. 그래서 오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갖기도 한데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확 확보를 해버린 거예요?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차를 하시는 분들. 차를 하는 게 단순히 혼자서 그냥 먹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차는 사람과 사람의 매개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제 커피숍일 때는 커피를 딱 드리면 끝났는데 이제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을 계속 차를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전이라도 제가 매일매일 내 영혼한테 좀 인사도 하고 되게 멋진 얘기잖아요. 저도 막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하루하루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천천히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해서 내 속의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놓아야 차를 주면서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치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말씀은 되게 멋있는데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게 나를 위한 시간에 그러면 그 4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본인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오전에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공간하고 저거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1인용 찻잔에다가 차 후에다가 차를 우려서 제 몸을 좀 축이고 그래서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오늘 할 일도 생각을 해보고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걸 즉시 바라보기도 하고 이러면요 시간 금방 가요. 나를 다듬는 시간을 오전에 확실히 확보를 하는군요.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술 문화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자 원샷 하고 막 게임 무슨 게임 그렇지, 하고 노래 끼 딱 알았어. 커피 문화 하면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 향 마시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막 이런데 사실 차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가긴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구나. 서로를 대접해 주는 문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차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좋다. 차는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매력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이요. 우리 이제 커피나 이런 일반 차들은 한 잔 마시면 끝이잖아요. 이 친구는 계속 물을 그리고 차를 우리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긴 시간 얘기를 할 때도 뭔가 거리가 있으니까 계속 뭐가 이렇게 주고 또 내려서 마시고 또 내리고 이러면서 점점 깊게 오래 만난 것처럼 이야기가 깊어지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술 문화에 서로 빈잔을 채워주는 그 장점과 커피 문화의 대화를 나누는 그 두 장점이 만난 게 차분하네요. 저 약간 세속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 우리 커피는 한 잔 한 잔에 가격이 붙잖아요. 차는 열 잔 마셔도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까? 네네. 아, 그래요? 오. 한 주전 잔 마셔도? 이건 이제 점장의 그 뭐 재량인데요. 네네. 차가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차를 어떻게 드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를 좀 맛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두어 종류의 차를 드시고 뭐 지역마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분의 시음비를 만 원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만 원 그러면 다 나가세요. 비싸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게 한 시간여 동안 차를 다 드시고 나면 이렇게 싸게 팔아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 오히려 체험을 다 즐기고 난 다음에는 맞아 너무 신기한. 그 손님 참 좋은 손님이시다. 전북대학교 후문 쪽에서 친구가 찻집을 했어요. 거길 가면 보통 차를 두세 시간씩 마셨거든요. 친구가 나한테 차 마시고 나올 때 뒤에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자수가 물값도 안 나오고. 두 시간 내내 앉아 있으니까. 계속 차를 마시고. 차는 대여섯 번 마시면 이제 차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 차 넣어주잖아요. 그렇지. 그걸 한 두세 시간 하니까. 알겠습니다. 차의 매력이 점점 느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지랖 마녀가 왜 오지랖 마녀인지 영상을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신묵인데? 야, 이거 직접 만든 거 아니었을 텐데. 오, 여호. 시골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와, 저거는 다 뭐예요? 차. 시간을 오래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이 보유차거든요. 20년 이상 된 차들은 80만 원, 90만 원도 가거든요. 와, 진짜 비싸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디 많이 힘들지 않는다고 하면 꽤 괜찮은 차, 20년 정도 된 차도 한 달에 내가 매일 먹었을 때 6, 7만 원 선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시골 오기 전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동네 언니 있고요. 저의 그 수십 년이 되는 어떤 인맥인 거죠. 끝나게 드시면 되고요. 물줄기를 약간 위로 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마시면 약간 좀 자연의 맛? 진짜 어떤 보이차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 그치, 향도 그렇죠. 그렇고. 정말 제가 자연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니까요. 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차가 만들어지면은 매해 10번 이상을 뜯는데 나무에서 차를 체협을 해요. 집 안이나 밖에 다 체변에다 놓고 그냥 시들려. 그럼 시들린 다음에 뭐 하냐? 얘를 알겠다. 아. 와,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떤 차창에서 제대로 세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데 거기는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원래 저희가 지금 차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차예관이라고 하고 집에서 잘 차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곳이거든요. 커피처럼 와서 그 자리에서 한 잔 사 먹는 게 아니고 맛을 보고 아 이게 좋겠다 싶으면 차 가져가서 집에서 차자리를 잘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런 곳이에요. 저 마녀님, 그 설명도 정도껏 하셔야죠. 박찬호를 능가하는 것 같은데. 차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밝혀주세요. 와, 다 봤습니다. 아, 이제 점점 단서가 나오죠. 아, 야, 10분 가까이 그냥. 아니, 근데 되게 자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코칭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도 그런 마음에서인가요? 그런 마음 반, 초짜이니까 반. 아. 진짜 오래 잘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냥 4만 주셔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렇지. 뭐 전주와 익산의 그 차 선배님들은 그냥 네. 차만 주세요. 저한테 아. 그렇게 설명하지 마려고 했는데도 어허. 저는 이분들이 이거 한번 드시고 다음에 맞아. 언제 또 드실지 모르니까 아, 한번 드실 때 이걸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렇지. 초짜의 마음으로. 아. 제가 여기서 이걸 질문을 하면 또 길어질 것 네. 같은데 네. 보이차가 네. 무슨 차인가요? 사실 아, 보이차. 계속 궁금했어요. 이게 아. 어느 나무에서 왜 보이차라고 하는지. 최근에 산 기억이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해봐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왕경 씨 어때요? 보이차 뭡니까? 중국 차. 녹차. 차, 황차, 우롱차, 홍차 여기까지는 발효가 안 됐거나 산화 발효된 네, 차들이고 차. 네. 그리고 보이차는 이제 미생물 발효한 차일 뿐이고요. 다 원래 그 조상은 동백나무 차나무고요. 네. 이 친구들만을 원래는 차라고 하고 네. 그 네. 외에 다른 걸로 만드는 차 이름이 붙은 건 대웅차라고 말을 하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시간짜리를 바로 주셨습니다. 옆에도 제가 30분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보이차 가격 아까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일반 네.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보이차는 처음에 만들어지면 바로 먹기가 힘들거든요. 묵혀서 최소 뭐 어떤 건 3년이지만 보통은 10년 이상 묵혀야 좀 제대로 몸에 흡수가 되는데 80년 될 때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크로 갈수록 네. 20살, 30살 갈수록 점점 네. 비싸지고 그렇구나. 40살에서 60살 때는 매우 비싸서 잘 부려 못 봐요. 아, 오히려 숙성될수록 더 비싸지?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비싸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 한 사람이 1리터씩 하루에 먹는데 6,7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차부터 있어요. 아~ 네. 그 차를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팔기도 하고 주민들이 특히 저희 엄마가 싸다고 깡통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한 알이 한 4g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분이 15,000원이거든요. 제 가게 장사가 좀 안 되는. 아, 그거를 한 통 어쨌든 사서 한 번에 다 네.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조금씩 네. 풀어서 먹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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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좀 저렴할 네. 수도 있겠네요. 한 사람이 하루에 1리터를
3-4g으로 네. 한 달을 먹는데 15,000원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네. 자기의 생활 어떤 패턴이나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네. 드실 수가 있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싼 보이차의 맛. 아 그럼. 궁금하죠? 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마실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짜리인가요? 몇 년, 몇 년. 이거는 뭐 한 잔에 500-600원짜리는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보이차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제일 낯 익은 게 이러고잖아요. 네. 떡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차라고 하는데 보이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이차고요. 지금 드시는 게 저게 96년도에 만들어진 96년도요? 96년도? 와. 자, 한번 이제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셔보세요. 뭔가 되게 경건해져. 따뜻하니까 더 맛있네. 더 좋다. 근데 저는 오래된 차라서 되게 이렇게 뭔가 구수하고 이런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뭔가 상쾌한 기분도 좀 있어요. 약간 부드럽죠? 네. 아, 확실히 전차. 녹차랑 되게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녹차의 맛이 느껴지긴 그 속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달라. 보이차는 크게 이런 맛이 나는 발효가 먼저 잘 된 숙차와 그다음에 천천히 발효가 된 생차가 있는데 얘는 숙차에 속해요. 어허. 이 우리 몸에는 어떤 그 효능이 있는 걸까요? 보이차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두세 잔 마시고 콧등에 땀이 맞히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 네, 어떤 분은 한 10잔쯤 마셔 조금 이제 좀 따뜻해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복원력이라고 하죠. 네. 내 몸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마셔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드세요. 아무튼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어요. 오지랖 마녀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카페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커피 내리는 부분에서는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 차로 이렇게 바꾸면서 뭔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지. 왜냐면 차 공부를 또 새로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취미로 하는 거와 판매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뭐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인데요. 약간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 차로 바꾼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해야 될만 드시는 것들이고 사람이 적게 올 거야. 좀 쉬어야지. 그러면 혼자서 얼마나 재밌게 차를 마시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구나. 이게 더 컸어요. 그럼 차 공부는 어떻게 뭐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클래스를 뭐 이렇게 입문하신 거예요? 차 공부는 제가 특별히 이걸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울 오가면서 막 배우고 했어야 됐고 시험도 봤어야 됐는데 네. 코로나가 온라인 교육을 뚫어줘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구나. 네, 보통 한 6개월에 배워야 할 거를 제가 2주 만에 다 봤어요. 오호.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야 되는데 이것만 더 보고 자고 싶다.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그치. 한 강만 더 들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몰아서 집중력 있게 좀 빨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오지라퍼의 그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경주마처럼 딱 시선을 집중해도 깊숙이 파고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가 반가. 아 미카라. 아 손님이 없네. 딸은 이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좀 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19살 때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집에서 나갔잖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오라고 하고 되게 애정이 넘쳐요. 모녀지간이 참 따뜻하죠. 차처럼 참 따뜻하다. 전주 사니까 어때요? 시골하고 뭐 다른 점 있나요? 내 알기론 서울 빼곤 다 시골이라 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전주는 도시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동기들도 많고 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 초, 중, 고를 다 나와서 친구들이 다 한 반씩밖에 없잖아. 한 번 친구는 15년 친구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확실히 돈독한 느낌도 있고 멀리 떨어져 지내도 또 친구가 이제 날 멀리 떠나려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더 좋아서 나랑 이제 연락 안 할래 이런 걱정도 없고 살아 있니 이 정도만 해도
잘 지내는 가족 같은. 가족 같아. 시골로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상심하시고 저를 반대하셨고요. 또 우셨고요. 자연이랑 많이 어우러져서 뭔가 쫓기거나 쫓지도 않고 그냥 여유 있게 지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집을 비우시기도 하시네요. 돌아다니죠. 오지랖을 본격적인 또 오지랖퍼의 또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까? 봄이네요. 자주 못 찾아뵐 재미. 그 말씀을 저도 거기 있느라고 자주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좋다. 너무 잘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고. 최민희 감독이다. 오지랖 나요, 오지랖퍼. 여기저기 다 알아야 되고 또 알려주시니까 또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분도 오지랖퍼예요. 저 동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바이바이.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뭐 이런 어떤 스승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한때 열심히 살았던 선배들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때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렇게 잘 살다가 잘 죽고 싶어요. 따뜻해졌습니다. 그 책방 주인도 인정했잖아요, 오지랖퍼라고. 이런 것까지 내가 간섭해서 무언가를 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제 일상이 오지랖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카페 시절에 저희 카페를 오시는 분들은 이 마을에 이제 이사 오고 싶다거나 또는 이사 왔을 때 네. 뭐 어떤 집이나 주택이나 직장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약간 부동산 아닌 부동산처럼 네. 여기, 비공식 공인중개사 네. 이런 친구가 한 일주일 묵을 때 있나 이렇게 뭐 알아봐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해주고 어서 일할 때 없나 뭐 이런 거 해주고 이거는 좀 기본이고요. 네.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시골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맨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혼자 살고 막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도시락을 좀 싸서 사실 저희 언니부터 해가 저희 도시락을 10개가 넘게 싸는 집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싸가지고 와. 더 싸서 이제 괜히 아 이거 너무 많아서 못 먹어 좀 먹어 이렇게 이러면서 침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 따뜻해 도시락을 이렇게 1년 동안 좀 싸준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만히를 못 있는 좀 이런 게 있고 어디까지 해봤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저는 이제 고산에서 30대 후반부터 이제 50대에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많은 걸 도전을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저희의 후배들인 20, 30대는 도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황도 쉽지 않고 해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40대들이 한 마련해보자 해서 몇 명이 모아가지고 각자 한 1, 2억씩 돈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20만 원 가까이를 5, 6년인가를 내서 그 공간을 해본 적 있어요. 꿈을 꾸는 오지랖을 했죠, 그때는. 서로 간에 강력한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건데, 이거. 그것도 네 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다. 말도 안 되는. 너무 무섭다. 무서워. 네. 뭐 이런 거 정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 있나요? 다 마무리 돼가지고 거기서 네. 가장 실행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제가 찻집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 돈 줄 테니 가서 찻집을 꾸려서 다시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주고받는. 네. 절대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아 주변 사람일수록 예, 더 약간 경계하고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배려심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그냥 태생이 그런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거는 다 태생이거든요. 네. 부모를 난 좀 태생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 저를 키운 건 8알이 위인전이 아니었나.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아라, 착한 일 해라, 남을 도와줘라, 멋있게 살아라 이런 책을 괜히 많이 읽어가지고. 전기문을 많이 읽었구나, 전기문. 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네. 재밌어서 그래요. 아, 그게 좋아서. 네. 그거 함으로써 내가 재밌구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죠. 뭔가 도와줬을 때 잘 되는 거면 행복하죠.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오지랖 마녀가 원래는 그 다른 곳에 살다가 네. 완주 고산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뭐 힐링 아니면 뭐 교육 아니면 생활 환경?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초등학교 때 재밌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대단지 아파트에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없고 뭔가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는 게 부담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신기함 있어야 잘 배운다 해서 안 가르치고. 아, 선행학습을 전혀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이름만 그려서 보냈는데 네. 애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학년 3, 4월 달에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는데 예. 네. 너는 까막눈이다. 네. 6학년 때까지 꼴등하고 0점 맞아도 된다. 라고 해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게 사달래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까지 놀리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 시골 학교로 보는 데니까 부모님 울고 불고 네가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 말. 그 시절이었는데 가서 한 3, 4년 있다가 그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임이 판명이 나고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6개월 동안 오지랖이라서 혼자 안 가고 16명을 모았어요. 우와. 봉고차를 만들어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초등학교까지만 놀리려다가 중학교까지 놀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둘째 애는 유치원부터 다녔으니까 15년을 잘 놀렸죠. 잘 놀리니까 잘 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또 이렇게 모녀 간의 관계가 깊은 거 보면 아,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에 이런 분이 있으면 지역이 진짜 바뀌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상처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고산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오지라퍼를 피고 싶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힘들었던 경험이나 그런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게 있을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런 게 정말 중요했고, 정말 몇 명이라도, 소수라도, 이렇게, 아까 수다 얘기했는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들이 있다면, 그게 제 성패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믿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될 뭔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게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오지랖 마녀님 네. 이제 동네에서 무엇을 또 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또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부녀 회장일까? 아니면 또 개를 모아서 이렇게 네. 개 대표가 되는 걸까? 뭔가 뭘까 궁금합니다. 시골에서는 정말 이장님, 부녀회장님은요, 거의 네. 신의 존재예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열 번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을 그분들은 척척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아, 그럼요. 권력의 핵심이죠. 네, 그거는 정말 아무나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5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좀 살았잖아요. 이제는 좀 저를 찾는 길에 들어섰다고 보고, 네.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길게 또 바라보는데 저는 이 찻자리에서 이제 차범님들이라고 하죠. 이웃들이 와가지고 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서로 수다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중에 뭔가가 좀 의미가 있으면 그때는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하고 오손도손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발을 디딛고 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더욱더 큰 오지랖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을의 그 어떤 차의 훈김을 불어넣어주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오지랖 마녀님. 앞으로도 더 멋진 오지랖 기대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종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입니다. 오늘 마녀님께서 향기를 몰고 오는 마녀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온 허브 마녀 정진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라서 몇 분만 잘라갈게. 가당되지 않은 사과 발사하는 얘기입니다.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사과에는. 벌써부터 허브 향이 나는 것 같죠?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야, 온실이 정원이네. 얘네들도 이제 뿌리를 활착을 잘해서 밭으로 나가자, 니네들. 5월이면 5월 초에. 처음에 이제 그 조력자인 남편이 먼저 허브에 관심이 있어서 하다가 서서히 제가 이제 향의 매료가 돼서 나도 그럼 해볼까? 귀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제 고향은 장수인데 살기는 이제 서울에서 중학교 때 올라가니 다 거기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면 더 편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워요, 장수는. 둘 다 똑같이 여기 고창에 와서 첫날 여기가 좋겠는데 둘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을 했죠. 여기 어디요? 사는 집이세요? 네. 와. 네, 체험학습장이에요. 체험학습장? 네. 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라서. 그래도 조금만 잘라갈게. 허브는 사질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어서 이제 이 동네로 왔는데 모래밭이 아니고 이제 돌밭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꽃삽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게 생기긴 했는데 우와! 와, 내부가 더 예쁜데? 갑자기 여기 갑자기 너무 예쁘다가 영국의 느낌이 재배를 하고 향을 추출하고 그 향으로 향장품, 화장품도 만드는 체험도 하고 도구들을 다 준비했거든요. 스틸러나 호모믹서나 뭐 중류추출기나 데이터가 내어서 정확하게 하는, 계량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걸 지향하고 싶어요. 20가지가 넘게 향은 추출은 해봤는데 지금 6가지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6가지지만 진짜 천연을 추출해서 이걸 브랜딩해서 이렇게 쓰는 거가 더 좋겠다 판단을 했고 허브가 있다면 다 추출해보고 싶고요. 허브가 아니어도 추출은 해볼 향은 있고요. 향기하면 정진강 제 허브 아니면 향에 미쳤나 봐 이런 소리도 듣고 싶어요. 네, 와. 향에 흠뻑 빠지고 계십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허브를 먼저 지으셨고 남편분께서 그러면 어떤 계기로 허브 농사를 짓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 향수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 향조도 좋아하고 네. 그러던 차에 우리 영화 향수라는 영화를 네. 보더니 있었어요. 그 향을 좀 추출해보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묘목을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남들이 좀 어려워하는 걸 해야겠다. 네. 이제 그때부터 에센셜을 추출하기 시작했죠. 와, 26년 됐습니다. 26년 전이면 그때 당시에 자연에서 오는 걸 개인이 추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한 허브를 접목한 건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모든 분들이 명목으로만 할 때 저희는 에센셜 오일을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가 IMF 직전인데 고생을 상당히 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제가 돈을 좀 벌었고요. 역시 남편이 뭔가 좀 하려면 아 이런 외조가 있어야 돼요. 왜 부부가 균형교체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아 26년 전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곳이 고창이었어요? 아니면 어디였어요? 경기도 군포에서 했고요. 네. 그쪽에서도 지금 산속에 수리산 산속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골로 한번 가보자 해서. 네. 기능을 했죠. 그래요. 군포에서 하고 있다가 군포에서 하고 있으면 농장을 이렇게 아예 털을 옮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땅을 막 파헤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고창으로 오게 된 결심한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곳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땅값 비싸잖아요. 다 임대였습니다. 아 임대였어요. 거기 10평만 팔면 여기 1000평 사는. 그럼요. 진짜 그 정도로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땅을 가지고 내 건물을 가지고 좀 구축을 해보자 해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와 보니까 땅값만 싼 거죠. 건축비는 똑같고. 건축비 그래도 똑같고. 땅값이 저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넓은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그렇죠. 지금 아주 넓은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다 제 계약재배할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아,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런 인상이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셨으니까 우리 숙지님께서는 프랑스에서 허브가 26년 전에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나요? 언제부터 유행을 제가 26년 전에는 프랑스를 안 가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네. 근데 저는 사실 허브가 프랑스는 대체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유럽은 그 허브를 통한 대체의학이 되게 많아서 약국을 가면 항상 허브를 팔아서 천연약을 제공하는 데가 되게 많아서 저는 항상 거기로 쇼핑을 가요. 거의 벽 하나가 수백 가지의 허브 추출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제를 좀 해주시는 방식으로 대체의학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그때 오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더니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거의 없었구나.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는 그 대체의학이 한의학밖에 인정이 안 되고 허브가 인정됐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저는 영상을 보면서 아까 이렇게 추출을 하실 때 아까 영화 향수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영화 향수는 좀 잔인하게 그렇죠. 똑같은 얘기는 향에 미쳐서 사는 아까 남편분이 그러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허브마녀님은 이 향에 미치게 된 계기가 뭐 남다르게 있으셨는지. 화장품 회사의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향을 많이 다루거든요. 화장품 만들 때. 그럴 때 이게 과연 천연인지 합성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천연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습득이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천연을 깊게 들어가 보자 이 향의 오묘함을 내가 나도 같이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지금 잘했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합성제 향만 맡다 보니까 이게 천연향이다라는 거를 전혀 알 기회가 없어서 진짜 고급향, 비싼향 이렇게 구분을 하시다가 천연향이라는 세계를 만나시면서 계기가 되셨군요.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또 다른 일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것만 하셨어요? 했죠. 또 뭐 하셨어요? 같이 합류해서 허브 농사를 지면서 향을 추출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죠. 초기 단계니까. 제가 돈 벌 때는 또 다르죠. 그래서 허브 농원 안에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잘 됐어요. 감사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제가 실험하는데 아니면 허브를 더 알아가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아, 잘했다. 그럼 저희가 아는 그 향 중에서 천연향이랑 천연이 아닌 향이랑 차이가 확연히 나는 향이 있을까요? 다
확연히 나죠. 아, 구분이 돼요? 네, 구분이 되죠. 그런데 다들 그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전부 다 합성량을 좋아하십니다. 익숙하거든요. 아, 그리고 익숙해서. 예, 사람이 좋아하게 좀 만들었겠죠. 그런데 천연향은 단일 향. 이 향밖에는 될 수 없어서요. 맡으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유 좀 촌스럽네. 아니 그 촌스럽다는 게 안 좋은 말이 아니고요. 촌스럽네 그러면 순수해 보인다는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 자연에서 맡아볼 수 있는 향하고 똑같은 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집된장하고 마트에서 파는 된장하고 블라인드 테스팅하면 저기 집된장 맛없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미 삶이 너무 자연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인공적인 것들하고 너무 친해져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향 또는 입맛 이런 것들이 원래의 맛들을 알기 시작하면 맞아. 되돌아오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저 체험할 때 그 말 여러분들한테 다 해주고 싶네요. 된장으로 비교해 주신 거. 지분 가져가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추출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아까 볼 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눌러서 액기스를 짜내서 그것을 향수라고 하는 건지 추출하는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허브를 봤을 때는 향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고온에 중류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고온에 보입니다. 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향이 보여요. 예, 냉각기가 얘네들을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켜서 다시 모아주면 그때는 물하고 네. 향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비중이 달라서 네. 물이 무겁고 1이고 얘네들은 가벼워서 0.78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와. 얘네가 위에 떠요. 그러면 육안으로 확연히 보입니다. 향은. 오 진짜요? 예. 선생님 눈에만 보이겠죠? 예, 제 눈에만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안 보이죠? 아, 26년 해야지 보이는 거구나. 그럼 약간 좀 뭐랄까 분자 뭐 액기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응집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로즈마리 이제 오늘 가서 로즈마리를 혹시 보게 된다면 로즈마리 네. 잎을 뒤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꼬목꼬목꼬목 있어요. 그게 향낭입니다. 그게 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하죠. 그게 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면 계속 안 보일 것이고요. 네. 내가 보일 것이다 하면 보일 겁니다. 네, 스승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입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입니까? 제가 향에 진짜 관심을 갖게 저희가 오디가 좋은데 오디나 뽕나무가 향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게 안 알려지지? 했더니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의 향이 매우 중요한데 뽕나무는 향이 거의 없어요. 꽃향도 없어요? 꽃향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좀 저희 농장에 뭔가 약점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허브를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이, 박연미 향기가 있잖아요. 보고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사과 아, 저런 거 먹으면 진짜 건강하겠다. 허브의 영역이 진짜 엄청 넓네요.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허브지도 모르고, 허브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1,000개 들깨를 한 15,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요. 아주 찼네. 기름칠 때보세요. 뭐야? 라떼 아니야? 되게 잘 짜졌다. 34초 나왔습니다. 오늘은 긴급 번개 라이브. 뭐야? 쇼호스트까지 하셔, 직접. 3, 2, 1. 구매 인증 끝! 투표 끝났습니다. 죄송해요.